지금 여러분은 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렇다의 200회, 300회를 위해 이렇다를 후원해 주세요. 팟빵 앱으로 듣고 계신 분은 플레이어에서 이 에피소드에 후원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페북이나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은 후원하기 링크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가 생겼네요. 절실한 광고입니다. 네. 절실한 광고. 예. 아니, 저는 예. 광고가 생겼다고 하시길래 어디서 광고 들어온 줄 알고 엄청 기뻐했거든요. 우리는 읽었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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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렇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후원해주세요. 예,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100회를 넘기기까지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는 걸 네. 아실 거예요. 네.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로 이제 119회인데. 네. 이게 그냥 경제 뉴스도 아니고 네. 정치 노가리 푸는 프로도 아니고 네. 심층이 팟캐스트가 경제 팟캐스트가 100회를 넘어간 거는 대한민국 최초예요. 네. 네. 많이들 도와주세요. 그래서 후원 받아서 힘내서 200회, 300회, 1000회까지 네. 나가겠습니다. 재미가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네. 내용은 정말 알찹니다. 재미는 노가리 프로에서 해야지 내가. 네. 네. 저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네. 네. 2부에서는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볼 시간인데요. 아유님, 어떤 내용을 다루실 예정이신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애킨슨이 최초의 주장을 했던 참여소득 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Political Quarterly지에 실린 1996년 논문의 내용이고요. 오, 오래됐네요. 네, 그리고 애킨슨의 참여소득 제한에 대해서 비판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데비스 펠레레와 스터튼의 2007년 논문인데요. 이것은 소셜 서비스 리뷰지에 2007년에 실렸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를 쫑긋 열고 들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다룰 것은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2편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애킨슨의 참여소득 제안을 비판하는 학자들과 지지하는 학자들의 최신 논의를 좀 다루고요. 그리고 기술 철학자이자 문화이론가인 베르나르 스티글레르의 기본소득과 이 사람은 참여소득을 기여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여소득 논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도 참여소득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듯하고요. 먼저 1996년 논문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네, 이 논문에서 애킨슨은 당시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던 시민소득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citizens income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네. 그 단체도 이제 Citizens Income Trust에서 최근에 이제 Citizens Basic Income Trust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시민소득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애킨슨은 그 당시에 논의되고 있던 시민소득 제안을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당시의 시민소득은 보통 사회보험의 대안으로 간주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애킨슨은 이러한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시민소득의 목표는 자산조사에 기반한 복지급여들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사회보험 제도는 시민소득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라고 강조를 했고 물론 기존의 사회보험 제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구조화하면서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제도로 봤고요. 그래서 두 가지 축을 제시한 것이죠. 하나는 현대화된 사회보험 제도가 한 축이 되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제안하는 형태의 참여소득이 다른 한 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봤는데요. 그건 이제 이따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이며 개선된 사회보험 제도는 그 자산조사 기반의 다른 복지급여에 대한 의존, 거기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노동소득에다가 복지급여를 얹어주는 것과 같은 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저임금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EITC 같은 경우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에다가 이제 얹어주는 식이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그러한 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도 보완적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한 축이 되겠고요. 다른 한 측면은 애킨슨은 시민소득이 노동시장이나 기타 활동에 무조건적인 채로 남아있다면 그러니까 무조건성이라고 하는 원칙을 고수할 경우에는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네. 했습니다. 특히나 마가렛 대처 집권 시기의 유산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의존성에 대한 염려인 것이었고요. 그것은 당시로서는 영국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무조건성에 대한 양보 혹은 후퇴를 의미하는 참여소득을 주창하고 옹호를 하는 것입니다. 아유님 말씀 정리해보자면 시민소득의 목표는 자산심사 복지급여를 대체하는 것이지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보험과 시민소득은 각각의 존재 이유가 있다는 네.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소득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되고 어떤 사회활동을 전제로 해야 한다. 즉 참여소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 같은데요. 네네. 첫 번째는 기본소득과 같고 두 번째는 기본소득과 좀 다른데요. 그렇죠. 첫 번째 주장부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네. 먼저 애킨슨은 자산조사에 기반한 복지급여 그리고 이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자산조사 기반 접근은 필연적으로 노력하는 개인을 불리하게 만든 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한계 세율이 100%를 초과한다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빈곤의 덫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적용되는 한계 세율은 뭐 70%든 80%든 이러한 한계 세율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된 한계 세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단지 개인의 노력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노력들 역시 불리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가족 단위로부터 하니까요. 네, 그래서 사회 부조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파트너들이 노동 소득을 얻는 것을 단념시킨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혼하면 되죠. 가족 빨리 놔둬. 황당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연금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연금 소득과 자본 소득에 적용되는 저축의 덫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을 하게 되면 자산 조사에 기반을 둔 복지 급여의 지급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축 행위를 하는 것의 순이익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어진다. 저축을 것입니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산조사에 기반한 복지급여들에 대한 두 번째 주요한 반대 이유는 기준선 아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수급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복지급여를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완전한 수급률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그 불충분한 정보의 문제만으로는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낙인 효과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추가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싫어. 그래서 안 가시는 것이. 네네. 네. 자존심 이런 네, 것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 많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산 조사는 가족이나 가구 단위로 적용될 때만 이치에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 조사 자체가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갖는다는 열망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특히나 여성들과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자산 조사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불완전한 안전망을 제공하며 사회 정책을 전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시킨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강연을 할 때요. 기초생활수급 같은 걸 어떻게 이론적으로 비판을 해야 될까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유님이 정리해 주신 애킨슨의 설명이 이 문제에 대해서 쌈박하게 정리를 해 주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산조사를 기반한 복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가족의 노력과 저축유인을 없애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받아야 될 사람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뭐 낙인감이나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가족. 과 가구 단위의 적용이 독립성을 저해한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렇게 딱 요약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 사회 부조나 공공 부조를 비판할 때. 네. 근데 제가 지금 못 알아들은 게 있는데 우리가 더 일하고 싶은 열망을 죽여버리는 얘기를 하실 때 한계 세율이 100%는 꼭 아니더라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계 세율도 저는 잘 모르겠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또 우리 개념 전문가 찬희 선생님이 정리를 또 개념 시간인가요? 네. 이 한계 세율, 이 한계란 말은 항상 이제 경제학이나 수학에서 이제 증가분을 말해요. 증가분. 증가분. 델타로 표시하죠. 네. 네. 그래서 네. 약간 증가했을 때. 약간 증가했을 때. 네. 그거를 이제 미분으로 계속 줄을 괜히 어려워요. 쉽게 바꿀게요. 쉽게 얘기해요. 한계 세율은 소득 증가분 중에서 네. 조세 증가분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네. 소득이 30만 원 증가했는데 네. 요걸 다 세금으로 내야 된다. 그러면 한계 세율이 100%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증가분, 소득 증가분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 얼마큼 내는가 하는 그 비율을 말한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어. 네. 생계급여를 받는 것 말고는 다른 노동소득이 없어. 네. 네, 그러면 국민연금 같은 건 이제 낼 수가 있죠, 자기가. 네. 생계급여로 인한 소득 받은 거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생계급여를 주고도 세금을 네네네. 받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일을 했어요. 몇십만 원을 월 벌었어요. 네. 그래서 노동소득이 생겼어요. 네. 그럼 생계급여가 깎이잖아요. 깎이죠. 본만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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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누가 더 일하라 그랬어요? 안 하죠. 네.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죠. 네. 이걸 바라 이른바 실업의 덫이라고 하잖아요. 일을 안 하게 만드는 덫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제 그걸 다시 한계세율로 적용하면 일에서 생긴 노동소득만큼 생계급여가 깎인다면 네. 그 깎인 만큼 세금을 낸 셈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액수가 만약에 같다면 즉 30만 원을 더 생겼더니 생계급여가 30만 원 깎였어. 예. 그럼 한계세율 100%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네네. 네. 이런 경우도 있죠. 아, 네. 있죠. 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는 뭐 거의 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의 보통 평균 80-90% 정도래요. 기초생활수급자의 한계세율이. 아. 그러니까. 아, 이런 조사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예. 한계세율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기반 복지급여는 이런 문제가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죠. 일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른 생계급여도 이거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1996년도에 영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국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요. 우리보다 복지를 먼저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리고 네. 우리가 사실 영국의 그 복지를 이게 이제 따라한 셈이 되는 건데 아니 우리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는 하지만 이렇게 연구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아 이게 참 이게 좀 제가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이 사실 알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일에서 번 만큼 복지 급여가 깎인다는 거고 이게 네. 한계세율 100%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킨스는 이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당시에 시민 소득을 지지했던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네.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 비판 제도 비판했을 때도 뭐 이제 뭐 급여 감소율이나 한계 공제율 개념 뭐 말씀을 네, 네, 드렸었고. 네. 그래서 급여 감소율이 아까 전에 정확히 설명을 해주신 거고 그것이 이제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65%에서 63%로 줄였다라고는 네, 네. 했지만 그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사회보험 기여금으로 또 내야 되는 것까지 고려를 한 게 이제 한계 공제율이 되는데 그것은 또 70-80%로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급여 감소율을 60%대로 낮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전히 이 한계 세율이 높은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은 게 것이 이제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 제도의 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네, 다시 돌아가자면 에킨슨이 보기에 시민소득의 커다란 매력 중 하나는 그것이 자산조사에 대한 의존을 줄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민소득이 도입되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소득 지원에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가 초래하는 빈곤의 덫, 실업의 덫, 저축의 덫을 시민소득은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전에 이렇다 115회 2부에서나 이렇다 95회에서도 강조했던 바기도 하죠. 많이 또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영국의 저명한 사회정책학자이자 사회정책학의 대부로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리차드 티트머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 같은 경우에는 빈민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가난한 정책, 형편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야, 이걸 한국말로 하니까 느낌이 없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빈민이 poor people 또는 the 네네네. poor잖아요. 네. 형편없는 정책이 poor policy 아니에요. 네네. 영어로 하면 a policy for the poor is a poor policy. 네. 포어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아, 네. 아, 이, 라임이 맞는데요. 라임. 네. 파리스 포더 포 이제 포 파리스. 오케이. 아, 영어로 하니까 이게 네, 라임이 이게, 맞네. 예, 이게 영국 사람이 한 말이기 때문에 네, 영어로 네. 해야 돼요. 영어로 해. 그렇군요. 자산조사 기반형 복지급여와 비교는 이제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에킨슨이 보기에 시민소득은 사회보험이 유발하는 격차를 메우는 추가적인 장점을 지닌다라고 봤습니다. 네, 사회보험은 보통 기여형이잖아요. 네. 꼬박꼬박 낸 거를 타는 거니까 네. 평소에
꼬박꼬박 낸 게 많은 사람이 나중에 타는 것도 많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노동하고 있을 때 임금 격차가 나중에 사회보험의 수급의 격차를 고대로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격차가 사회보험의 문제죠. 예. 네 맞습니다. 기존의 소득이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욱 중요한 점은 시민소득은 유급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된다는 것인데요. 일단 베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한 사람의 임금이 적어도 두 명의 성인과 한 명의 아동의 필요를 커버할 것이라는 점을 당연시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때쯤 베버리지 우리나라도 80년대까지는 그럴 수 있었죠. 예, 예, 이른바 가족임금 개념이 이제 적용됐던 시기였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엘킨스는 얘기를 하고요. 특히나 저임금 노동자나 여성, 한부모 가족의 임금이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소득을 사회보험의 대체제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며 이 둘을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기존의 사회보험을 개혁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실업보험은 기간 제한 없이 지급되어야 되고 기초연금은 순평균 노동소득에 연동되어야 되고 그리고 소득비례연금은 프랑스와 독일에서와 같이 소득비례성이 강한 형태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이건 또 흥미롭게도 작년에 나왔던 그 김교성, 백승호, 네. 이승윤, 서정희 교수님의 빨간 책. 책에서 제안된 것과도 또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돌봄 제공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급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킨스는 현대화된 사회보험과 시민소득의 두 갈래 전략을 구상한 것이죠. 결국은 자산기반 복지급여를 축소하고 시민소득하고 사회보험 투트랙으로 가자 이런 얘기네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가해야 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사회수당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또 신설하자. 예, 네. 이게 에킨슨 주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본소득하고 똑같으니까. 네, 기본소득 강연할 때 그대로 써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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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본소득에 대한 옹호의 논리로도 그대로 네. 사용할 수 있을 네, 것 네, 같은데요. 그런데 네. 두 번째 얘기가 있어요. 에킨슨의 주장에서 기본소득과 다른 부분인데 참여를 전제로 시민소득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에킨슨은 왜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네, 에킨슨은 대중적인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소득의 지지자들이 일정 정도 타협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이제 타협의 여지였군요. 이게 뭐 어떤 논리적 근거나 이런다기보다는 타협을 해야 실현 가능하다. 네. 그런데 그가 보기에 타협이 필요한 지점은 자산조사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서의 타협도 아니고 독립성의 원칙에서의 타협도 아니었습니다. 그거 훌륭하네요. 네. 그러니까 바로 무조건적 지급이라는 원칙 면에서는 타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무조건성을 타협하자. 네, 네. 그래서 기본소득의 다양한 원칙 중에서 바로 무조건성에 대한 타협을 네.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시민소득은 참여에 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라고 에킨슨은 제안한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참여는 노동시장 참여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즉 유급노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즉 급여 자격 조건들이 피고용자나 자영업자와 같은 일하는 사람들,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결근하는 사람들, 장애 때문에 일할 수 없거나 일할 수는 있으나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동시에 또한 승인된 형태의 교육, 훈련, 그리고 아동,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승인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 등에 착수하는 사람들 이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급, 페이먼트와도 관련되어 있지 않고 노동, 워크에도 관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더 광범위하게 정의된 사회적 기여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참여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이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킨스는 이러한 형태의 소득을 적극적 시민소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은 참여소득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participation income 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기본소득의 그 원칙 중에서 개인별 원칙이나 뭐 자산조사를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수하자는 거고 대신 무조건성에 있어서는 타협하자. 왜냐하면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아주 선의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예, 선의에서 나온
나온 것 같아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근데 불평등 그 연구를 수십 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조건조차도 예. 유급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활동과 참여, 그게 참여를 조건으로 시민소득을 지급하자, 뭐 그게 참여소득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여기까지 들어보면 좀 그럴 듯한데요. 그럴 듯해요. 예. 예.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본소득을 참여소득식으로 설계하는 게 뭐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지 않나요? 정치적 지지를 얻는 거면? 네, 일단 참여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에 들어가기 앞서서 에킨슨이 이제 참여소득을 어떻게 옹호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에킨슨은 자신의 참여소득 제안에서 사람들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행동들을 조정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행태적 반응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적 반응이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듯하고요. 그보다는 자산조사 기반의 복지급여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이러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행태적 반응 정말 학자다운 표현입니다. 네. 아, 네. 행동과 태도.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말하는 거죠 지금. 네. 네. 참여소득을 얻기 위해서 예,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라는 그게 제일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에킨슨이 참여 조건, 뭐 참여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태적 반응이 클 수 있을 뿐만 그렇죠. 아니라 참여소득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행정 부담과 행정 비용이 상당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내용이고 이것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네. 복잡하긴 할 것 같다. 네, 복잡하죠. 활동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활동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활동으로 볼 거야 또. 네, 그렇죠. 네. 또 뿐만 아니라 에킨슨은 시민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시민소득 주장자들이 무조건성을 양보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1996년이 아닌 2019년의 맥락에서도 이것이 여전히 유효한지는 의문입니다. 네, 세상이 훨씬 나빠졌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뭐 무조건적인 걸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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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정치적 실현 가능성 면에서 에킨슨이 주창한 참여소득이 기본소득이나 시민소득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힘든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맞아요. 공유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오히려 참여소득을 해야 정치적 지지를 얻기 쉽다는 주장은 좀 옛날 얘기 같다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96년 얘기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소득에 대한 비판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외국인들의 글이 있었잖아요. 이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름 뭐였죠? 비스펠렐레와 네. 스타... 네. 네. 그 작년 핀란드 대회 때 그 조직위원회에서 네. 이제 그 굉장히 그리고 예. 작년 행사에서 올 뻔했는데 안타깝게 뭐 칠레에서 예, 비행기 문제 때문에 못 오신 그분입니다. 데비스펠레레와 그다음에 이제 스터튼의 비판인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 에킨슨의 참여소득 제안은 무조건적 기본소득 제안의 열망과 그다음에 노동연계 복지, 그러니까 워크페어죠. 워크페어 모델의 정치적 용인 가능성 사이에 실행 가능한 타협 아니냐. 뭐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이제 좀 많이 칭송을 받아왔는데요. 네. 데비스펠레레와 스터튼의 논문은 참여소득이 트라일레마를 초래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라일레마가 뭐예요? 보통 우리 딜레마라고 하죠. 딜레마. 아, 이게? 네. 딜레마는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는, 네, 딜레마는 두 개 선택지 사이에서의 난점이거든요. 네네. 영어에서 DI가 라틴어에서 둘이에요, 둘. 네네. 대화는 다이얼로그 아니에요. 네네네. 네. 둘이 대화를 네. 하니까. 트라이는 셋이죠. 네네.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트라일레마 그러면 세 가지 선택지 사이의 난점이다. 그러니까 나 오늘 처음 알았어 이거. 영어도 트라일레마. 배울 수 있는 우리. 트라일레마. 이렇다. 네.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 아주 계속 드립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예, 트라일레마에 대한 설명을 네. 잘 해주셨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참여소득은 복지개혁의 보편주의자들과 선별주의자들, 그러니까 UBI나 그와 유사한 것들의 우호적인 사람들과 워크페어의 우호적인 사람들 사이에 분리를 이어주는데 특별히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표면적으로 타협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문서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죠. 문건상으로는 네. 뭐 첫 번째로 참여소득은 개념적으로는 워크페어와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죠. 예. 왜냐하면 참여소득은 노동시장 참여라는 협소한
철저한 프레임을 넘어서서 사회적 참여 개념을 확장하기 때문이죠. 이건 기본소득 논자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요소네요. 네. 네, 두 번째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소득은 수급 자격 조건들이라는 강한 개념을 유지합니다. 이건 워크페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할 수 있네요. 네. 네. 이러한 조건성은 참여소득이 한편으로는 보편적 사회보호와 보편적 사회통합이 현대복지국가의 핵심 목표들이라고 믿는 사람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복지국가의 핵심 과업이 성인 시민들의 활성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 양자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진보와 보수를 만나게 해주는 이거 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아픈 진보고 뒤는 보수인데. 네네. 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러한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데비스펠레레와 스터튼의 환상이다. 근데 왜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참여소득은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를 타협의 지점에서 만나게 하는 기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참여소득은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트라일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소득의 트라일레마를 세 개의 뿔로 설명을 해보자면, 네, 첫 번째 뿔이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참여소득은 포용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하나의 뿔이죠. 두 번째 뿔은 참여 조건의 엄격한 적용과 조건 이행의 엄정한 판정이 필요하다. 조건성 문제. 네, 네. 세 번째 뿔이 인적 경제적 비용이 적어야 한다. 모든 사회 복지는 그래야 되죠, 사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보기에는 이 세 개의 뿔은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다. 아, 그래서 트라일레마다. 예, 그래서 아주 잘 됐을 때에는 세 개 중에 두 개까지는 취할 수 있지만 셋 다 취할 수는 없다. 또 잘못하면은 뭐 셋 다 놓친다. 네, 셋 다 놓치거나 네. 하나만 취하거나 뭐 그렇게 그러네요.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참여소득이 오직 관리자들과 복지청구인들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비용을 치르고서만 보편적인 접근의 필요 조건들과 선별적인 접근의 필요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뿔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예, 따라서 참여소득의 가장 큰 분명한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복지개혁 논쟁들 내에서 다양한 분파들에 걸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분명한 강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세히 뜯어보면 이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돈이 많이 들면 것입니다. 다 싫어할 수 있지. 그렇죠? 맞아요. 네, 뭐야 이러면 제일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인적 비용도 많아지니까. 굉장히 많이 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광범한 참여 요건의 효과적인 집행이 관료들과 청구인들 양자 모두에게 상당한 도덕적 경제적 비용을 지운다고 가정을 한다면 참여소득 제도의 실행은 다음에 세 가지 대안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네. 첫 번째가 참여 요건들의 약한 집행을 제도화하는 것인데요. 아, 집행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약하게 집행하자. 네. 모니터링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참여소득은 UBI와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래요. 두 번째는 협소하게 선별적인 수급 자격 기준들에 맞춰서 참여 요건을 구조화할 수가 있겠죠. 기준을 강화하자.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참여 소득은 워크페어 쪽으로 아주 가까워지게 됩니다. 네. 세 번째가 엄격한 집행을 함으로써 모니터링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에 상당한 행정 비용을 받아들이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 이것도 딜레마네요. 참여 소득을 제대로 트라일레마. 아니 참여소득 제대로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비용을 줄이려면 기본소득이 되거나 워크페어가 되어버리는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기본소득 완전히 워크페어는 아니지만 굉장히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여소득이 이제 환상이다 이렇게 아까 대 뭐요 그 친구? 데비스펠레 참 어려워지네. 이게 참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해될 수가 있어요. 이게 참여소득을 시행하려면 도대체 참여가 뭔지 유의미한 사회적 활동의 목록을 누가 어떻게 작성할 거야? 맞아요. 네 작성이 맞아? 내 작성이 맞아? 그쵸? 아니 그리고 그거 활동을 했으면 활동을 또 어떻게 저기 활동한 근거를 또 어떻게 거야? 제출하고 누가 평가하고 그러니까 어이구. 목록 작성부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어찌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목록을 작성했다 치자 이거야. 그럼 이거를 또 제대로 하고 있는지 누가 그러니까요. 관리 감독하냐고. 맞아. 예를 들면 몸이 약한 동네 할아버지를 돕는 사회적 활동을 내가 그걸 조건으로 하고 참여소득을 받는 사람이야 내가. 네. 근데 내가 정말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는지 할아버지 돌보겠다고 집에 가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를 보고 있는지 네. 누가 확인할 거야 누가 그러니까. 같이 보면 어떻게 할아버지 같이 보면 내가 참여한 거야 안 한 거야 네. 공무원이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감시할 수도 없고 차라리 임노동 감시하는 게 쉽지 아니, 근데 이거 감시하려면 또 많은 또 저기 일자리 창출 되겠는데요. 아, 이거 감시하는 역할로 따로. 그게 아, 뭐야 그게. 그러니까. 그건 무슨 완전히 전도가 된 거지. 비용 엄청 들겠다. 엄청난 관리 비용이 뜨는 거예요. 또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겠죠. 네. 창문을 쏙 들고 있어. 프리미어리그를 보고 있나? 뭘 보고 있나? 이게 봐야 될 거 아니야. 관료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 네. 또 편법. 또 무슨 부정비리.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찌끗찌끗 아프네요. 그러니까 그 에킨슨이 한 말들이 되게 그럴듯한데 좋은 말인데 그것을 이제 실행 과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자면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네요. 네, 이게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주의자야.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데 네. 아, 좀 너무 착한 것 같아 내가 볼 때에서 사람들이 다 착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전제. 네. 네. 사실은 시민사회 단체 중에서도 굉장히 극우 보수 굉장히 그러니까 공익을 저해하는 단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참여하면 또 예를 들면 참여소득을 줘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보수 집회 나가고 막 이런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네. 이게 애초에 참여소득 제한 동기가 선별주의자 선별적으로 주자. 보편주의자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치적 타협책을 찾기 위한 거였잖아요. 네. 근데 트라일레마를 잘 듣다 보니까 선별주의자가 참여소득을 딱 들으면 에이 그냥 워크페어 해 노동에게 복지해 이럴 것 같고 네네. 보편주의자가 듣고 있으면 야 그러려면 아싸리 기본소득까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그렇지. 딱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고 오히려 자기의 신념을 더 강화하는 그런 어떤 단서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정치적 들고요.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네. 다 욕먹고 양쪽에서 다 욕먹는 거야.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참여소득 자체의 실현을 위해서 엄청난 또 행정비용이 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참여소득은 실현해놓고 선별파 보편파는 다 싫어하는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참여소득이 보편적 복지개혁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 완벽한 타협이 아니라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최악의 한 주창자만 지지하는 한 이런 게 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여기서 잠시 이제 참여소득을 지지하는 세 가지 이유들로 들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정의 기반 논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참여소득이 현 시대의 조건들 하에서 최선의 복지 정책이라고 믿으면서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정의롭다. 정의한다가 아니고 정의롭다의 정의. 네, 저스티스. 네, 저스티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람들은 참여소득은 수급자들에게 넓은 범위에서의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들에 참여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관대한 소득 지원을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워크페어보다도 더 이제 유연하면서도 더 포용적이면서도 또 소득 지원도 하니까 일석이조 아니냐 뭐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인센티브 논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참여소득을 최선의 복지 정책이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인센티브 논거를 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참여소득이 너무 강압적인 조치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들을 촉진한다고 주장을 하는 사회적인 것이죠. 사회적인 좋은 활동을 하는 인센티브가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번하고 2번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둘 다 최선의 정당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참여소득이 그중에서도 이제 다른 제도와 비교했을 때는 가장 현 시대의 조건에서 가장 낫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유용한 행동을 하는 자유도 있고 네. 또 유용한 행동도 더 많이 하게 만들고 네. 그러면서 소득 보장도 되고 네. 야, 너무 엄격하지도 않고 최고다. 예. 그 효과성을 기대하면 되게 최선은 이게 되게 좋은 이야기인 최고 논거네요. 네, 이 세 번째는 이 최선의 정당화와 다르게 차선의 정당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에킨슨을 포함해서 무조건적 정책들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UBI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지지를 모으는 것이 당장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학자들이 바로 이러한 차선의 정당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좋은데 네, 당장 못하니 참여소득부터 하자. 네. 그러니까 정의로운 접근법이다. 인센티브 논법이고 차선의 논법이 세 가지가 있었네요. 그렇군요. 근데 세 번째 논법이 에킨슨 논법이군요. 그렇죠. 아까 정책 지지를 얻기 어려우니까 이걸 한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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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세 번째 차선의 논법도 두
두 부류로 좀 나누어지는데요. 이것이 나뉘어요, 또? 애킨슨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적어도 당장은 이 바로 UBI처럼 가는 게 정치적 실현 가능성 면에서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있고 이제 다른 한 부류는 이른바 이제 기본소득. 그걸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이죠. 이것이 이제 참여소득을 한번 하게 되면은 기본소득 방향으로 가는데 이것이 일종의 뒷문으로 들어가는 전략,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 참여소득을 밟고 기본소득 넘어간다. 네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기본소득 이론가 중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판 파레이스나 클라우스 오페, 로버트 구딘, 브라이언 베리 등등. 많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이러한 유형의 입장을 취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렇게 애킨슨하고 또 이 기본소득 이론가들은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그 기본소득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소득이 한번 자리를 잡자마자 복지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의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이 수립 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략은 참여소득으로부터 성숙한 UBI로 이동하기 위해서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조금 조정하면서 제도가 이제 더 보편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정의 예로는 뭐 복지급여의 커버리지를 뭐 확대하기 위해서 수급 자격을 더 넓히고 조건들을 더 완화시키고 급여 수준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 일단 참여소득을 제시해서 정치적인 지지를 얻고 참여소득이 되자마자 바로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는 조치를 취하자 이런 전략이네요. 네, 네.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경로로서 참여소득을 생각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최근 수많은 기본소득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분 기본소득에서 시작해서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전략이죠. 네. 이른바 충분성 확대 전략이라고. 네, 적은 액수에서 시작해서 점점 액수를 늘려나가자. 뭐 그런 전략이 되겠죠. 예전에 네 맞습니다. 그 2016년도인가요? 우리 총선에서 녹색당과 노동당이 이런 전략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30만 원, 40만 원부터 시작해서 시작해서 올라가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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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요새는 10만 원부터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도 예. 그냥 예. 하기만 하면 예. 좋겠다. 예. 해보면 좋겠다. 전 국민이 다 받는 그러니까 그래서 토지 보유세를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전 국민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전략이 한 부문 또는 일부 인구 집단에서부터 UBI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전체 타깃 집단을 커버하는 것으로 확장하는 전략. 아까 얘기했던 농촌 기본소득 이런 것도 그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기초연금, 아동수당 또 뭐 예, 농촌 기본소득은 이제 지역에서 지역을 넓혀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편성 확대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익숙한 얘기 같아요. 익숙하죠. 우리나라는 네. 수당을 그냥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라서 네. 이런 식의 논법이 이제 좀 익숙한 것 같아요. 네. 네, 세 번째가 UBI로서 결합하여 작동하는 복수의 제도들을 도입하는 전략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까지 참여소득에서 UBI로 이동하기 위한 방법을 지시하는 진정으로 설득력 있는 전략이 제출되지는 않았다라고 뭐 보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만 얘기가 됐던 거죠? 네. 그러한 전략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보편주의의 반대자들이 사실 참여소득을 사회적 참여에 상당히 협소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용할지 모른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워크페어 방향으로 이제 끌어당길 수가 있다라는 조건성을 것이죠. 강화하는. 네,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데 이용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런 정책을 할 때 정확한 전략을 짜놓아도 사실상 전략대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배가 사르로 가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네. 참여소득을 입구로 쓰자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더라도 참여소득에서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설득력 있는 전략은 제시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참여소득이라는 입구는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노동 연계 복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UBI와는 다르게 참여소득을 받기 위한 수급 자격은 참여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로 제한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참여소득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감독 기재들을 없앨 수가 없죠. 기본소득하고 다른 측면입니다. 그렇죠. 또한 참여소득은 워크페어에 비해서
더욱 광범위하게 타깃팅을 할 의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소득을 이제 담당할 사례별 사회복지사들에 의한 대면 모니터링의 이 가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비쌀지도 모른다라는 고용 진출이 이루어진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우리 받은 대 사회복지사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뿐만 아니라 그 참여소득의 참여 요건은 뭐 돌봄 노동이나 이러한 다양한 비공식 부문 활동들에서도 충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고용주의 급여 지급 총액 제도들이나 대학 등록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굉장히 좀 수월한 게 있죠. 그 채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참여소득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참여 기준의 정식화와 집행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의 엄격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기인하는 결과는 본질적으로 워크페어 제도에 굉장히 가까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데비스펠레레와 스터트는 베리나 오페나 판데르보트나 뭐 판파레스와 같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남몰래 그 참여소득의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불안정성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참여소득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그만두자? 풀면서 기본소득으로 가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뒷문 전략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걸 또 뒷문 전략이라고 하시는군요. 이쪽은 입구라 그러고 저쪽은 뒷문이라 그러네.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얘기인데. 네. 그 오히려 이제 그러한 전략을 썼다가는 보편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실험들을 포기하게 될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제도들의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기본소득 방향이 아니라 워크페어 방향으로 미세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참여소득인데 잘 안 돼. 그러면 옛날 거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죠. 네, 네, 사람들 그렇죠. 뭐 네. 믿었더니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악용한다더라 뭐 이런 식의 맞아요. 네, 비판에 직면하기가 신문에 벌써 나올 것이죠. 헤드라인이 보이네. 네. 뭐 지하철역에서 서 있기만 하고 돈 받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네, 그래서 뒷문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보편주의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선호하는 정책들의 가장 큰 두 가지 장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행정이 쉽고 사람들을 간섭하지 않고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들을 오히려 희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참여소득을 실시했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잘 안 되고 실패로 판명되게 될 경우에는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여소득이 처음 주장된 게 1996년인데 우리가 그 이후로 사실 기본소득 운동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는 고총회가 있는데 내일이 총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관을 이제 개정을 해서 공유부에 기초한 모든 시민들의 권리 이런 차원으로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정의할 총회에서 그런 계획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참여소득은 굉장히 후퇴된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공유부 배당으로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자리매김을 배당을 받는 건데 것이죠. 우리가 뭘 도해야 돼? 할 게 없잖아요. 맞아요. 원래 받도록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후퇴됐다는 게 지금 느낌이 팍 오죠. 우리가. 96년만 해도 굉장히 앞선 주장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참여소득이 기본소득과 비교해보면 특히 공유부 기초 기본소득이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그 한계점이 확 드러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뭘 해야지 준다. 이건 좀 이상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미 우리는 원천적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구체적 집행 과정에서 본다면 이제 결국 모니터링과 집행 요거에 이제 문제인데 이게 참여 소득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네. 근데 UBI는 당연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뭘 하고 있는지 감시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기본소득 물론 모니터링을 하긴 해요. 기본소득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혀 성격이 다른데 네. 잘 받아가고 있는가. 네네. 95% 아니 97% 이게 3% 왜 안 받아갔지 뭐 이런 것도 평가를 하죠. 예. 네네. 근데 95%가 안 받을 놈이 받았나 이런 건 우리는 그 모니터링 안 한단 말입니다. 그 감시 네. 모니터링하고는 또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잘하기 위한 모니터링인 거죠. 네. 그래서 못 받은 사람이 혹시 없는가 이걸 알아내는 것만 하는 거지 모니터링 비용이 별로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UBI가 우리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고 UBI는 그래서 지금까지의 복지 프로그램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철학 자체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거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UBI는 계속 근본적으로 이렇게 포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UBI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UBI를 실시하면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자꾸 지키고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이런 역할은 확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네. 네. 복지 수혜자들도 자율성이 증대될 것이고 네. 수급률도 높아질 것이고 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네. 네 예, 뭐 이쯤에서 저도 커밍아웃을 하자면 우리 또 사회복지 전공하신 우리 아이유님 있잖아요. 네. 그 저도 저기 대학원은 사회복지학과 나왔습니다. 저 사회복지사예요. 정말요? 네, 제가 네, 저도 사회복지사. 제가 사회복지사 아니 석사셨어? 네네. 아, 나보다 가방끈이 훨씬 늦겠네. 아, 얇고 길어요, 그냥. 아, 이게 참 학사는 웁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 이게 석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제가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되게 놀라워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천재 우리가 지금 딴 데로 막 썼는데. 네네네. 네. 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생각이 들고요. 이 무조건성이 이제 행정 및 관리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따라서 행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행정적인 안정성이 높아야 오히려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의 타협의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점을 깨닫게 된 게 오늘 방송에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유님 오늘 2부에서 말씀하신 그 이름 어려운 분 있잖아요. 데이비드 스펠렐레. 예, 그분과 스터튼의 에킨스의 참여소득론 네. 비판을 아주 짧고 굵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로 참여소득은 변형된 UBI 제한 또는 확장된 워크페어 제도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UBI가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 끝에 이제 워크페어가 있는 것으로 스펙트럼을 위치 짓는다면 참여소득은 그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서 UBI 편에 가까울 수도 있고 워크페어 편에 가까울 수도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참여소득의 지지자들은 참여소득이 갖는 이러한 절충적 성격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행정비용과 행정부담, 실제적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참여소득은 여러 가지 단점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참여소득의 트라일레마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네, 오늘의 소득이 또 하나 있네요. 제가 몰랐던 트라일레마를 알게 됐네요. 트라일레마.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여소득을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그 뒷문으로 들어가는 전략은 잘못하면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네. 참여소득이 개념적으로는 유급노동을 넘어서는 다양한 사회적 기여,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들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권리와 의무를 강하게 연결시키고 네. 의무 수행이 선결되었을 때 권리와 수급 자격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통상적인 의미의 상호성의 원리, 그 리시프로시티의 그 원리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감안을 의무를 한다는. 수행한 만큼 권리를 준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수급을 받더라도 그 의무 수행이 안 됐다라고 조건이 하면 예 제재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전통적인 통상적인 상호성의 원리에 입각해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특정한 참여소득 이 만약에 현실에서 실패한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소득보다는 오히려 워크페어로 귀결될 위험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명쾌 역시 넘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좌초하는 그냥 암초가 될 가능성이 있군요. 네, 네. 그럴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요약 감사드려요. 딱 마무리가 잘 됐네요. 예, 자, 그 두 분의 비판은 네.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와는 별개로 뭔가 이 기본소득 운동이 참여소득에서 취할 점 혹은 배울 점, 시사점 뭐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끝까지 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네. 네, 참여소득을 기본소득으로 들어가는 뒷문으로 삼으려는 전략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기본소득과는 별개의 참여소득, 그러니까 네. 기본소득과 상호 보완적인 형태의 참여소득을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데이비드 스펠렐레와 스터튼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공유부 배당으로서 참여소득과는 원리가 전혀 다른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한다면 돌봄 노동이나 뭐 자원봉사 활동 등이나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그 미충족 사회 욕구를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의 활성화로 충족시키는 병행 전략으로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을 정책 패키지의 형태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여소득에서 기본소득으로 가는 어떤 단계적
바뀐 혹은 과정적인 진행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이 병행 전략으로 가야 된다. 두 개 같이 가는다. 예. 아. 이게 두 개 같이 간다고 하니까 네. 이제 패키지 정책 네. 패키지 이런 느낌인데요.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도 좀 언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음 시간 이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2편에서 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2편 또 한 달 기다려야 아이유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달 금방 갑니다. 얘기했잖아요. 한 달 금방 간다고. 아니 전 처음 가던데. 사진을 멀리 멀리 찍다 보니까 한 달 금방 갑니다. 예. 저는 하루 되게 긴데. 죄송합니다. 아, 농담이에요. 열심히 살아야지. 네. 사진 많이 찍어야지. 네. 아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벌써 다음 2편이 기대가 됩니다. 네. 기본소득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다만큼 이렇게 깊이 있는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이 있을까 싶어요. 없어요. 연구자 외에는 없어요. 이런 채널들이 저는 없다고 네. 생각하고 예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이것으로 이렇다 119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